2023년 2월 2일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주무셨나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고생 저는 많으셨어요. 뭐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는 그런 노래가 자꾸 떠올라요. 그녀를 만나기 곧 100m 전 노래 아세요? 옛날 노래인데 그런 어떤 기대감, 기다림 또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으로 어떤 발표가 나올까, 정말 내가 예상했던 대로일까, 내가 그동안 시장을 잘 읽었을까, 또 파월의 마음 혹은 연준의 의사결정을 잘 예측했을까, 이런 기대감 반뭐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발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저의 판단과 의사결정을에 관한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이렇게 즉시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월 FOMC 결과가 나왔는데, 그 총평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금리 인상 결과였다. 첫 번째. 다만 이번에 중요하게 좀 관찰했었던 것은 금리 인상 폭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이었던 거죠. 다음. 그러면 금리 인상 이제 이번 2월 2일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까? 아니면 또 3월이나 그 이후에 5월에 금리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많이들 이번이 마지막일 것처럼 발표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과연 그대로 파월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혹은 FMC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시장의 기대에는 또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시장은 실망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 희망 고문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또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포인트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그 자체는 그 폭은 예상했던 대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지난 우리 기준금리가 4.5% 상단 기준으로였으니까 0.25%포인트 인상된 거니까 정확히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큰 문제나 뭐 차고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뭐 성명서나 기자회견,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이번 기준금리 인상폭 말고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FMC 회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부분은 이제 확실해졌는데 또 다른 특이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런 특이점은 어쨌든 성명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동안의 FMC 회의 성명서를 좀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FMC 성명서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 12월입니다. 11월과 12월은 거의 똑같습니다, 성명서 내용이.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뭐냐,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이슈가 계속 뭐 하고 있다? 이 엘리베이티드 네. 인플레이션 계속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12월까지 있었죠. 그럼 이게 사라질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가 다 잡히지 않았느냐라는 판단, 이게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 여기 중요한 표현 중에 여기 보시면 ongoing increase, 우리 커미티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12월까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 그래서 이 성명서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걸 제가 바뀐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FMC 회의록에서 성명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슈가 굉장히 고물가가 유지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수요 공급의 불안이 뭐 그런 거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는 남아있다. 계속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어갔어요. 인플레이션은 somewhat, 다소 완화됐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구거든요. 다소 완화됐다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다만 여기에 이런 문구가 또 들어왔죠.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제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다시 이 PCE 물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PCE 가지고 우리 문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7에서 5.0%로 PCE 물가상승세가 상당 부분 somewhat 완화됐다, eased 됐다라는 표현인 건 맞아. 여기 동의해요. 그러나 이게 아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여전히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또 다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역시 PCE를 보고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CPI 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이렇게 정점 찍고 정말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는 있지만 이렇게 길게 본다면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파월은 이런 것을, 연준은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미티 멤버가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를 지속할 것인지, ongoing increase라는 단어가 사라질지, 유지될지가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유지됐습니다. 이 문장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표현, 문구가 남아있다. 이것은 시장의 기대를 굉장히 꺼트려놓는 그런 문구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게 사라지길 바랬던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유지된 거고요. 자, 여기서 다소 작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향후에 그 기준금리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 페이스를 결정할 때그 페이스를 조절한다, 페이스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는 다소 기조죠, 기조. 근데 이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다소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데 금리 인상 폭이 어때요? 우리 0.25%에서 베이비 스텝 한번 했고 빅 스텝 한번 했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네번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빅 스텝 한번 했고 베이비 스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다가 가속하다가 가속도가 떨어지다가 이런 흐름인데 시장의 기대는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멈추는 건곧 기대가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의 정도가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베이비 스텝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기대 혹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평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여다봤던 게 기자회견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회의록 발표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전혀 다른 말을 또 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둘기파적 FMC 회의 결과를 발표해놓고 기자회견에서는 갑자기 매파적 발언을 해왔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앞부분 좀 듣고 핵심이 되는 것을 직접 노트테이킹 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노트테이킹을 막한 거니까 이 문장들이 100%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다. 제가 해석한 것이다. 이거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제가 들은 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작년 여름에 잭슨홀 미팅 때 했던 그 교과서적 발언을 가장 먼저 합니다. 뭐예요?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무다. 물가 안정시키는 게 우리 중앙은행의 목표다. 이게 뭘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Ongoing increase라는 표현을
여전히 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 다만 여기서는 해석이 뭐냐면 지금부터 동결해도 긴축적 스탠스가 유지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행간을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똑같은 그 교과서적 발언을 했죠. 장기 목표치 2%를 상당 수준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근원 물가는 안 잡혔다. 네. 우리 지난 PCE 발표하면서 근원 물가는 안 잡혔다. 근원 물가 중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근원 물가가 안 잡혔으니 우리는 금리 인상 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또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근원 물가가 안 잡혔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근원 물가가 아닌 에너지 물가나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안정화된 것이고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더 많은 증거를 보면서 확인하겠다라는 얘기, CPI 지표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6.5%까지 떨어져 준건 사실이지만 2%에 부합하는 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도래하려면 아직 여러 번의 CPI,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 기조적으로 안 잡혔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상할 수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월은 의사결정을 제기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추가 금리가 좀 인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금리 인상 또는 횡보 또는 인하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것은 저의 판단이니까 저도 뭐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향후 FOMC 회의 그 스케줄을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아실 수 있는데 FOMC 우리 페드 그 홈페이지에 다 게재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FOMC 미팅이죠. 2월 1일 날 개최된 거고요. 그 결과가 발표됐고 그리고 3월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건너 건너 별표가 있죠. 네. 건너 별표, 건너 별표. 이 별표가 뭐냐면 그 회의록에서 점도표를 공개하는 거예요. 점도표나 향후 미국 경제가 어떨 것이다, 물가가 어떨 것이다라는 걸그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FOMC 회의가 참 중요한데 뭐 이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3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상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의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 2월 한달 동안 발표되는 데이터, 그리고 3월 한달 동안 22일 전까지 발표되는 그 데이터, 물가 데이터죠. 그럼 두 번의 물가 데이터가 더 나옵니다. 그죠? 그럼 1월 물가, 2월 물가를 받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CPI와 PCE를 다 보는 거예요. 그때 해당되는 이 FOMC 회의, 이 결과 때는, 그때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잡힐 경우, 금리 인상을 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번더 한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이언트 네번 하다가, 빅 스텝 했다가, 베이비 스텝 했는데, 한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하는 거. 이것도 속도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연거푸하는 거 같은 베이비 스텝이라도 이거랑 한번 하고 한번 쉬었다가 한번 하는 것도 속도 조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기대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추가적인 인상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리자. 어쨌든, 최종 금리 같은 경우는 네. 5%에 부합하는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아, 네. 한 차례 정도 더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5% 정도까지는 우선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도 더 벌어졌는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뭐 미국의 금리 결정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에서 이게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1%포인트였는데 이제 1.25%포인트로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예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통화정책 그 방향도 사실 비슷합니다. 물가가 정점 찍고 안정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2%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어쩌면 핵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고 뭐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쨌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 뭐 4, 5월 정도가 아닐까. 근데 뭐 4월달은 FMC 회의가 없으니까 3월이나 5월 정도가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대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뒤늦게 더 높은 물가를 만났거든요. 어쨌든 이제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되는 건 맞고요. 그 긴축의 그 정도가 이제 둔화되는 흐름인 것뿐인데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이런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만약에 더 이상 안 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경기라는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쩌면. 경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일단 물가 잡기만 주력해도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너무나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물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텐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추가적으로 벌어지고 또 다른 주요국들과도 벌어질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비유하면 어떨까?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물론 오늘 장부터도 조금은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타났다면 그 부합한다는 것은 이번 베이비 스텝 인상 여부 이거는 부합했죠.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 행보 자체가 시장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 역시 제가 그동안 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장은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파월은 경계감을 계속 가졌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경계감이 시장에 또 작용되지 않을까? 아, 내가 헛된 기대였구나 하면서 또 시장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향후 금리 인상 행보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그 후행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또 결정되니까 주식은 선행하고 부동산은 후행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만약에 우리나라 다소 주식은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하고 부동산은 다소 한국 기준금리가 중요한데
어쨌든 한국 기준금리 인상도 뭐 향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그 이른 새벽에 또 즉시 분석 감사드리고, 혹시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장과 연준 혹은 시장과 파월은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동결 여부, 금리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월이 하는 것이다, 연준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시장은 어쩌면 헛된 기대, 어쩌면 과한 기대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아이비뱅크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과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좀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파월은 어떤 생각일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쨌든 오늘은 뭐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리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도 3월 달 정도면 금리 인상 이제 멈출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확실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금리 이제 동결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확실시 될 시점이 3월 정도니까 그때는 이제 역으로 시장의 기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기대만으로도 자금은 유입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뭐 오늘 내일 혹은 뭐 당분간은 좀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훈풍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어쨌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작년 중반부터 말씀드렸었던 22년 10월이 어쨌든 저점인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